카토. 예! 넌 내가 모시던 오다 노부나가님과 참으로 많이 닮았어. 예? 노부나가님은 울어야 할 새가 울지 않으면 바로 베어버리는 성품이셨지.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웠지만 너무나 급해. 고니씨, 네가 보기에 나는 새가 울지 않으면 어찌할 것 같으냐? 괜찮아. 편히 말해봐. 전하께서는 새가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윽박 지르기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.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격이다. 그렇지! 송구하옵니다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됐어. 바로 봤어. 카토, 난 고니시가 말한 내 성격대로 오다와라성을 함락시킬 것이다. 석 달. 까짓거. 소풍 온샘 치고 천천히 기다리지. 놈들의 식량이 떨어지면 우리 불량미를 나눠주도록 해라. 군사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. 단, 석 달 안에 호조놈과 그 가신놈들이 내 앞에서 할복하도록 해. 만약 그렇지 않을 시에는 성 안에 살아 숨쉬는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이야. 교토의 조선 사신들 입주해 조속히 만나 뵙기를 청한다고 합니다. 조선도 결국은 이렇게 항복해올 것을 올해도 끌었군. 어떻게 할까요? 기다리라고 해. 예.